꼬다라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충북 옥천에 있는 해와달 다육입니다. 오늘 풍성한 군생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오늘 아주 군생들이 대박인데요. 가격이 좀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가성비 좋은 국민다육 해서 3차원부터 해갖고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꽃도 피는, 꽃이 너무 예쁩니다. 선인장입니다.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 큰 군생들도 아주 가격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3,000원의 다육부터 해서 지금 5,000원, 6,000원, 7,000원, 만원 이하의 다육들이 대부분이고요. 대풍 군생은 거의 만원, 만원 좀 넘는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주피터 대박이네요. 와,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재입고됐어요. 인기 품종. 이런 아이들도 준비되어 있고, 백봉도 얼굴 이렇게 좋은데 만원이 안 가고요. 알사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가격 정말 좋게 지금 매겨져 있네요.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요거 선물이에요. 2만원 이상 주문을 하시면 요거 선물로 드려요. 완전히 뭐 다 색깔이 다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요거는 그대로 분갈이 하셔가지고 키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관리만 잘하면 돼요. 더 이상 뭐 예뻐질 게 없어요. 지금 완전히 최상급이거든요, 색깔이. 요거 2만원 하시 주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요거 선물로 다 하나씩 넣어드려요. 너무 예쁜 멀로 품으셔서 예쁘게 키우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이스크린입니다. 아이스크린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요? 10cm 넘을 것 같아요. 가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스크린 세상에나 자가 없는 게 지금 아쉽네요. 요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린이 이렇게 대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품이에요. 이 정도면 아이스크린이 좀 작게 달궈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이즈가 아주 큰 요런 대품으로 해서 중사이즈로 할게요. 대품 오바다. 중사이즈입니다.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린입니다. 이거는 제클린이에요. 제클린 명품 고급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것도 대박. 6,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거는 뭐 말 다 했네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둥글둥글 환엽이고요. 빨간색이 완전 진하게 색깔을 내주면서 윤기 잘잘잘 흐르는, 10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말 다 했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제클린이 이렇게 멋진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대박. 이건 스틸하트. 사이즈 대박입니다. 가격 대박.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5,000원이에요. 스틸하트도 빨간색보다는 연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죠. 둥글둥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 동글동글한 입성, 소뚜껍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얼굴, 요것만 해도 10cm 나올 것 같아요. 2두 얼굴로 되어 있고요. 세상에 포트 사이즈가 11cm인데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핑크의 색깔로 내주는 스틸하트가 5,000원이란 가격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와, 환상이죠? 스틸하트입니다. 이거는 블랙베어. 오늘 대박인데요. 가격이 이렇게 좋은 거야. 대박. 오늘 5,000원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요거 블랙베어예요. 대박. 가운데가 완전 초콜릿. 대박 대박. 저도 모르게 막 대박이 나오는데 외두도 있고요. 깔끔한 수영. 군생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5,000원이에요. 5,000원. 이거는 블랙베어. 가운데가 완전 초콜릿, 각징 초콜릿에 물듬으로 젤리화가 되는 진한 네이비 색상의 이건 블랙베어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형철화입니다. 성형철화는 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오, 성형철화 가격이 있지 않나요? 성형철화, 그 다음에 몰로철화랑 거의 맞먹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성형철화 아주 귀한 아이가 출연을 했네요. 가격은 만원이에요. 이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이것도 뽀얀 백분감 있고, 색깔 완전 보라색으로 맑게 물을 들여주면 정말 환상인 아이예요. 성형철화가 대품으로 키워내면 더 이쁘고요. 생얼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얼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성형철화가 오늘 여러분 얼마? 만원이죠. 만원. 깜짝 놀랐습니다. 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나우 꾸미니입니다. 이것도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와, 나나우 꾸미니. 이것도 완전 짱짱이 달궈진 나나우 꾸미.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는 이 아이는 5,000원이래요. 대박입니다.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토스카넬리입니다. 토스카넬리도 6,000원에 준비됐어요. 대박. 대박이라고 안 나올 수가 없네. 요거 사이즈가, 요거 얼굴 하나가 8cm. 정도 됐는데 두 개 얼굴로 되어 있어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2두인데 6,000원. 외두 좋아하시면 외두 똑같은 가격이에요. 외두도 6,000원. 사이즈가 외두는 더 크죠. 요 11c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고요. 보통 다 2두로 되어 있고 손톱 길이가 생명이죠. 손톱 길이가 긴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스카넬리입니다. 6,000원이에요. 이거는요, 멀로 군생. 오렌지 멀로로 다 됐습니다. 얼굴에 3두 가격 얼마일까요? 5,000원밖에 안 하네요. 대박입니다. 작게 달궈진 멀로 군생이에요. 멀로 군생.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달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해서.
또는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고 있는 이두근색 멀로 뽀얀 백분감이 특징이고요. 요거 지금 화분이 너무 적죠? 넓은 곳에 분갈이 하시면 동글동글한 봉수형, 공수형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달궈지죠. 어우, 지금도 달궈졌네요. 완전 돌덩이네요. 굉장히 단단하고 짱짱하네요. 이게 5,000원이라니 말도 안 돼요. 군색입니다. 아주 짱짱히 달궈진 멀로이고요. 이거는 벤바디스인데 얘도 5,000원이래요. 와, 노랗게 색깔이 나왔고요. 꽃봉오리 수영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 피멍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얼굴 사이즈만 해도 얘 10cm, 얘는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자구 보세요. 자구. 자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얘도 자구 참 잘 내주죠. 여기 뭐 나오고 있네. 다 옆에 다 자구들 있어요. 사이즈는 뭐 10cm 보트인데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게 5,000원이라니. 대박이죠? 노란 입장 색깔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고, 빨간색으로 물든 있는 거 보이시고, 그러시고, 아주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것을 뽑아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둥이 벤바디스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꽃대가 참 길게 이렇게 길게 솟았네요. 뽀얀 백분감이 있는 이 아이는 빙산이에요. 빙산.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빙산이 알바뷰티하고 알바뷰티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뽀얀 백분감 얘도 있으면서 얘도 짤뚱하게 각진 입장으로 해서 안쪽에 젤리어가 되는 건데 얘는 보랏빛으로 진하게 물을 내주는 게 특징이고 알바뷰티는 핑크빛으로 맑게 들어오죠. 손톱끝이 빨갛게 되면서 얘는 손톱끝이 빨갛게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빙산입니다. 얘도 각진 입장이 특징이고요. 이두로 모두 되어 있고 묵둥이고요. 근데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파나메라라는 품종인데 얘 색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빨간 라인이 있는 거고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3두로 얘가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동그란 부케 모양의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꽃이 꽃 노란 입장 맑게 되어 있으면서 핑크 라인을 타고 있는 파나메라가 3두근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10,000원입니다. 집시 자연군색이 준비되어 있어요. 요 아이도 목대붓이 목질화되어 있고 아래쪽에 자고 내고 있고요. 요 아이도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8cm 보트에 들어가 있고 목대가 좀 살짝 올려져 있고 아래쪽에서 자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시 금기도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3두근색으로 되어 있고 가격 5,000원이네요. 와, 집시도 가운데가 완전 진하게 핑크로 물을 들여주고요. 연한 보라색으로 나중에 나오죠. 집시 군색입니다. 5,000원이고요. 와, 페리도트가 너무 이쁘죠?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 색깔 보세요. 이 5,000원 맞죠?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페리도트.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밑에 자구도 내고 아우 굉장히 깨끗하고 맑아요. 이것도 노란 빛깔 입장과 핑크색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을 진하게 내주면서요. 얘도 키가 좀 커지는 거죠. 지금보다는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입장은 동글동글해지면서요. 노란 빛깔과 핑크빛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페리도트 3두 정도 되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이건 아모르파티가 이렇게 짤뚱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3두로 되어 있고 목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둥글둥글한 수형이고요. 이거 보랏빛으로 빛깔 연보랏빛으로 백분감 있게 있는 거고 가격 5,000원인데 하나는 5,000원 한 포트 두 개 하시면 8,000원에 드립니다. 아모르파티 이렇게 동글동글 수형 환엽이고 너무 이쁘죠? 짤뚱하게 얘가 달궈져 있어요.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꽉 차게 심어놓으면 환상이겠습니다. 목대도 굵은 목대 목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거는 아모르파티 너무 예쁘게 이런 아모르파티 짤뚱하게 또 동글동글한 거 좋아하시면 요거 하셔서 꽉 차게 심어보세요.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5,000원 두 보트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돌기가 나오는 아이 이름은 레인드랍이 아닌 하트드릴라이트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트 돌기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동글동글 물방울처럼 만들어졌는데 이게 하트 돌기, 하트 모양이라고 해서 하트 돌기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요. 가격은 5,000원이에요. 사이즈는 얼굴 사이즈 10cm는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얼굴 종류 뭐지 목대가 길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롱분해 식재를 하시면 되는데 얘 목대 길은 거 싫으시면 잘라가지고 말리신 후에 심으면 뿌리 목대에서 나옵니다. 하트드릴라이트 물방울이 이렇게 돌기가 하트 모양으로 나중에 바뀌는 입장 짤뚱하게 바뀌면서 나중에 오래되면 짙은 보라나 빨간색으로도 바뀝니다. 하트딜라이트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과꽃도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완전 노란색이네요. 노란색과 함께 목대는 목질이 되어 있고 젤리어가 되어 있는 사과꽃. 사과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5,000원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새엽 칸도루스 맞죠? 새요 간도리스 쳐라. 8,000원이네요. 완전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요것도 목대가 이렇게 빨간 목대가 있으면서 좀 키가 있는 거고요. 전체 사이즈 15cm 정도 나오고 이 지금 빨간색의 빛감 보이시죠? 여름에 얘는 이뻐지더라고요. 넣어주면 이뻐져요. 색깔이. 완전 진하게 빨간색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가격은 8,000원. 전체 사이즈 15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얼도 같이 있으면서 엮인 수형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으로 이렇게 맡겨져 있고요. S자 수형도 있고 수형은 여러 가지로
쳐라 키가 있는 수영입니다. 가격은 얼마였죠? 8,000원이에요. 가성비 좋네요. 피치민트, 핑크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피치민트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끝에 부분 보면 핑크색으로 색깔이 나왔죠? 진한 핑크색으로 갑니다. 얘도 봉오리 수영을 하는 거고요. 피치민트 자구 잘 나와주죠. 8cm 포트에 가득 들어가 있는 피치민트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사탕이 대박입니다. 알사탕. 요거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대박. 알사탕입니다. 이렇게 지금 핑크색으로 빛감이 맑은토로 나왔고요. 요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중 사이즈인데 이게 15,000원이래요. 와, 가격 너무 좋죠? 알사탕입니다. 15,000원. 아우, 색깔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완벽하게 지금 색깔 내주고 있는 알사탕. 와, 알사탕 진짜 너무 이뻐요. 완전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맑게 내주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 이 색깔 거의 다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중 사이즈 알사탕 여러분 15,000원. 완전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백봉의 얼굴이면 15cm 나올 것 같습니다. 목대 긴 수영이고 가격 9,000원이에요. 목대 이렇게 좀 길쭉한 목대로 되어 있고 외두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거는 백봉 입장이 크고 넓고 동그랗죠. 외두 목대로 되어 있고요. 얼굴 사이즈 15cm 정도 보시면 돼요. 가격은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봉 외두입니다. 와, 이거 주피터 어떻게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사이즈 한 15cm는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좋은 가격인데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환상이죠? 전체 사이즈 15cm는 나올 것 같고 주피터 입장에 이렇게 안쪽에 보면 가운데가 움푹 파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각이 져 있어요. 양쪽에. 이게 특징이에요. 주피터가. 황금 주피터는 이제 노랗게 물든다 해서 황금. 얘는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재입고 사이즈는 뭐 중대 사이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와, 주피터가 이렇게 이쁜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격 10,000원입니다. 이거는 꼭 선택하셔야겠죠? 와, 주피터입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대박입니다. 주피터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이건 마르셀인데 세상에나 이런 사이즈가 이렇게 커도 되는 거야. 대박. 15cm 들어가 있어요. 마르셀 이렇게 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 봐요. 대부분 마르셀이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이거 얼굴 사이즈. 여기서 자구망 되잖아요. 얘는 지금 자구도 다 나와가지고 커졌어요. 완전 성장을 잘했네요. 끝에는 보라색의 빛감이고요. 얘도 오래 키우면 노란색 입장과 완전 보라색이 블랙으로 바뀌면서 아주 까맣게 그런 마르셀. 근데 사이즈 뭐 이건 완전 대박이고 가격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너무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마르셀 대품이에요. 8,000원입니다. 이건 골든세도우는 가격대가 있어요. 이거 대품이에요. 가격 50,000원이고 이렇게 뽀얀 백분감과 보라색의 라인 있고요. 꽃잎처럼 코사이즈처럼 꽃이 꽃잎 수영을 하고 있는 이 아이는 이거 골든세도우 가격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오두 가격 5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4c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고 묵둥이고 목대가 이렇게 길진 않네요. 딱 붙어 있죠. 뽑아서 심어주시면 될 것 같고 보라색의 빛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안쪽에 백분감 있고요. 입장이 약간 프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주피터 입장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이 겹꽃처럼 꽃이 활짝 핀 겹꽃이 활짝 핀 수영으로 되어 있네요. 5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골든 세도우입니다. 핑크색으로 진하게 색깔 내주는 철화인데 생얼도 같이 있어요. 루미너스 철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얘도 핑크 빛깔이 아주 진하게 나오면 환상이죠. 생얼도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철화. 루미너스 철화입니다. 대품 아니고 중품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진한 핑크로 색깔을 전체적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생얼도 같이 있으면서 키가 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철화가 10,000원이래요. 우와, 가성비 짱입니다. 철화입니다. 이렇게 핑크로 진하게 색깔 나면 환상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진하게 핑크색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이거 여러분 10,000원입니다. 얘는 뭐야? 얘 색깔 너무 이쁜데요? 얘 이름이 레드 데블스. 가격 6,000원 밖에 안 와요. 아, 대박이죠. 너무 이쁩니다.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쁘다. 노랑이 완전히 살구빛이죠. 소두끝은 아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한 14-15cm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단수도 좋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색깔 다 이렇게 황금색으로 나올 거고요. 레드 데블스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6,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수영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쁘죠? 레드 데블스 너무 좋아요.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레드 데블스입니다. 이거는 옐로 멜로 맞아요. 가격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노란 빛깔과 함께 핑크빛으로 나오고요. 얼굴 두수는 4두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요거 달궈진 색깔 나온 거는 4두 정도 되고, 이렇게 뒤에 보면 자구 많은 것도 있어요. 요것도 키워내면은 이제 맑은 노란 빛과 핑크빛으로 색깔을 내주는데, 요거 8,000원.
옐로우 멜로우 얼굴 두수가 좋은 아이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와인 피치. 아우 얘 색깔 많이 나왔네요. 보시면 이렇게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 아우 세상에 이 나라의 나를 수영 존버에 철화가 풀린 수영처럼 되어 있는데 얘도 이렇게 색깔 완전히 뭐 지금 피멍으로 나오고 있어요. 핑크빛과 노랗빛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 이렇게 맑은 톤을 색깔 내주고 펄감이 있죠. 사이즈는 대품 사이즈 군생이에요. 와인피치입니다. 가격이 12,000원이에요. 이거 12cm 보트인데 훨씬 더 크죠. 전체 사이즈 15cm는 나올 것 같고요. 자구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인피치 색깔 넣으면 완전히 노란과 핑크색이 완전 황홀하게 만들죠, 우리를. 이거는 와인피치 군생 중사이즈 12,000원이고요. 아, 멕시코 로즈가 중간에 하나 껴있는데 요거는 2,000원. 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나의 막 멕시코 로즈가 지금 작게 달궈진 애기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달궈진 거거든요.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고 얘 노란노랗하게 색깔 내주면서 공모양 수영으로 되는 거. 6cm 포트에 있는데 가격 2,000원이라고 합니다. 얘는 앨리스 군생입니다. 아, 앨리스도 지금 얼굴 둘, 넷, 다섯 개, 5두, 둘, 넷, 다섯, 이건 더 크고요, 더 많고요. 요것도 지금 보라색으로 있으면서 코사지처럼 되어 있는 보라색이 진한 빛깔이 지금 현재, 빛감 가장자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사이즈고요, 앨리스고요. 요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도 코사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쁩니다. 요 색깔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라색 나오면서, 짤뚱하게도 바뀌면서 목대도 좀 올라오겠죠. 앨리스 준비되어 있어요. 중사이즈 40,000원이고요. 이거는 벨바라입니다. 벨바라. 완전 롱기심하죠. 요것도 보라색으로 색깔이 지금 다 내오고 있고, 지금 자구도 나오고 있고. 색깔이 꽃잎처럼 보라색이 진한 뒤에 입장은 완전 보라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안쪽에 지금 색깔 나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6,000원이에요. 이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불바라 롱기시마입니다. 이건 레이첼 철화. 레이첼 철화도 노란 색깔 입장과 함께 이렇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의 빛감도 나오려고 지금 붉게도 바뀌고 있는데 얘는 진하지 않은 색으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레이첼은 근데 이게 보라색 피멍으로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끝장 빛감은 아마 맑은 톤으로 나올 거고 연한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내줄 겁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15cm는 나올 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 그런데 이게 8,000원밖에 안 해요. 너무 좋은 가격이고 목대는 완전 목질화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완전 오래된 묵둥이 레이첼이고요. 철화고요. 8,000원입니다. 이건 레드핑크 철화인데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얘도 핑크색으로 빛깔 이제 진하지는 않아요. 얘는 연한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대도 좋고 살짝 얘도 올려져 있어요.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얇아요. 좀. 이거 전체 더 핑클로 색깔을 내주는 레드핑크 철화 중사이즈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래요. 가성비 짱이죠? 6,000원에 철화 좋아하시면 요것도 데려가셔서 켜보시고요. 무지개 여신 10,0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와, 이 무지개 여신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색깔 넣으면 완전 보라색이 진하게 되면서 백분감도 함께 어울려지죠. 와, 이거 사이즈 좋아요. 12cm 포트의 무지개 여신인데 요거 10,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무지개 여신이에요. 이거는 핑크 라떼 철화. 아, 철화 아니구나. 군생. 목대가 완전 굵어. 이게 6,000원이래요. 와. 아이고, 목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달궈져갖고, 아주 동글동글 수영으로 노란 빛깔이 나왔는데, 얘는 핑크색으로 빛깔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목대 군생 2두로 되어 있고요. 핑크 라떼 철화, 철화가 아니라 핑크 라떼입니다.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묵은둥이고요. 이거는 시에라. 시에라도 5,000원. 와,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목대, 굵은 목대 안쪽에 있을 거고요.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시에라입니다. 이거 신데렐라. 신데렐라 4,000원. 얘도 아주 짤뚱하게 바뀌어있죠. 얘도 목대가 살짝 올려지죠. 나중에 연한 핑크 색깔 넣으면 환상이죠. 이것도 아주 통글통글 통통하게 이렇게 입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신데렐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얘 옷 4,000원, 4,000원입니다. 그린 원이에요. 얘는 지금 노랗게 색깔 다 났네요. 아주 풍성하고요. 가격 6,000원. 얘도 가격이 너무 좋죠? 6,000원. 얘도 노랗게 입장색을 내면서 나중에 핑크색이 살짝 돌면 이뻐요. 이렇게도. 이렇게 내요. 아주 풍성하고요. 얘도 목대가 살짝 올려집니다. 아주 동글동글 통통하게 되는 거고 입장 노랗게 또는 연한 핑크로도 색깔이 나오는 여기 지금 꽃 색깔이 노랗잖아요. 얘도 입장색이 노랗게 나 그러면서 핑크 라인과 물듬이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냐면 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샤몽이에요. 샤몽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자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샤몽도 물 들어오면은 연한 핑크 그리고 통통하게 짧게 되면서 그 가장자리가 더 진한 핑크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샤몽도 멋져요. 물 들여놓으면 샤몽도 그 자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6,000원이면 가성비 정말 좋은 거죠.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목대 그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여두 안쪽에 6,000원입니다. 이거는 푸베센스입니다. 푸베센스 보라색의 빛감이 아주 진하게 나오는 아이고 하얀 꽃을 펴주면 환상이고요. 가격 8,000원,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얀 솜털 같은 게 있는 게 특징이고 번식이 잘 되고요. 얘도 진한 보라색에 꽃이 하얀 꽃을 피면 환상이죠. 푸베센스도 11cm 포트에 가득 차 있는 거고요. 요거는 8,000원이에요. 8,000원에 막 빨간 잔디 같아요. 아니다. 빨간 잔디는 세틀로 산가? 뭐 그거고 얘는 푸베센스 약간 길쭉하고 이렇게 얘도 번식력이 아주 좋아요. 이거는 8,000원이고요. 미율입니다. 미율. 미율은 12,000원. 얘는 완전 입장이 크고 큼직큼직하고 둥글둥글하는 얘도 안사탕과예요. 라울 로치과. 색깔이 얘는 보라색으로 환하게 색깔 내주고 입장이 큼직큼직합니다. 가격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이쁘죠. 이렇게 밑에서도 자구 나오고 있고 목대도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으로 만들어지는 미율. 요거는 15cm, 14cm 포트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색깔이 나온 거 보세요. 아까 알사탕보다는 얘가 입장에 큼직큼직하고 동글동글 얘도 그런 과고요. 아주 큽니다. 아주 눈을 시원하게 하면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12,000원이고요. 문가디니스는 2,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2,000원.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문가디스. 요 8cm 포트에 들어갈 거. 입꽂이 되고 있네. 얘는 노랗게 입장 색깔 나면서 핑크 라인을 타주는 문가디니스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난데스. 모난데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면 노란 입장과 여기 꽃은 별꽃을 이렇게 피워줬는데, 입장이 따글따글하니 너무 이쁜데요. 얘도 그렇고. 사이즈는 이거 12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모난데스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모난데스입니다. 캐비어. 캐비어 얘는 2만원. 2만원. 얘도 보라색으로 빛깔을 동글동글하게 내주죠. 와, 얘도 2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이거는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이렇게 보여드려요. 캐비어 보여드리고요. 얘 캐비어도 고급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보라색으로 지금 요새 뜨고 있는 건데 사이즈 큰 거는 지금 몇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캐비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밥도 정말 많죠? 전체 사이즈 15cm 나옵니다. 케라시스가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거잖아요. 요것도 진짜 빨갛게 물이 들어왔네요. 전체 사이즈 한 1, 2cm 정도 보여지고요. 15,000원에. 목대도 완전 빨갛고요. 이렇게 통목대로 되어 있는 케라시스가 가격 좋죠? 15,000원밖에 안 하네요. 너무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라시스 철화이고요. 요거는 대비 철화인가요? 대비 철화가 준비되어 있는데 2만원이에요. 사이즈 좋아요. 얘 생얼도 같이 있어요. 보라색이 빛감을 내주는 거고 이렇게 한 5cm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대비 철화 2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2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이건 대비 철화입니다. 가격은 2만원. 중품 사이즈 키가 좀 살짝 있고 얘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이 처음에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연하게도 바뀌고 그래요. 대비 철화 2만원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파피스 로즈인가? 빅레드 철화네. 빅레드 철화도 완전 빨갛게 되는 거잖아요. 생얼도 같이 있고 철화도 같이 있는 거 요 아이도 2만원. 2만원. 지금 붉게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빅레드 철화 2만원. 중대 사이즈 묵등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수연 대품입니다. 수연 대품 군생. 얘는 가격이 어디 써 있을까요? 가격은 5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5만원 자연 군생이에요.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보이고요. 대품 수연 군생 5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룬데리. 룬데리 이거 만원이에요. 와, 룬데리도 12cm 포트 안에, 15cm 포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고요. 꽃 핀 거 보세요. 꽃이 너무 이쁩니다. 룬데리 중 사이즈 여러분 이거 만원이에요. 룬데리는 이제 색깔 나오면 진한 보라색으로 입장이 바뀌죠. 동글동글 포도처럼 적포도처럼 나와요. 이거는 당인 사이즈 좋은 중 사이즈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나비처럼 얘도 이렇게 입장이 납작한 게 특징이고 요거 빨갛게 물들어주면 환상이죠. 요거는 8,000원 당인 중 사이즈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건 꽃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긴 손가락 선인장처럼 생겼는데 키가 커요. 근데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주네요. 너무 이쁘네요. 요거 얼마냐면 15,000원. 이름은 포겔젤리. 꽃피면 환상. 15,000원. 너무 멋지죠?
와, 롱브리 식재 하면 계절마다 이제 봄 되면 꽃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 한 번만 드리면. 너무 이쁘다. 이거 특이하다. 선인장인데 이렇게 길쭉하면서 끝에 꽃이 펴지는데. 너무, 너무 이쁘죠? 이거는 포겔 젤리입니다. 이건 아미스타 대품이에요. 가격 2만원. 와, 아미스타도 9,000원이면 얘가 이제 그 입장 맑게 나와요. 그리고 동굴 얘가 입장이 좀 얇아요. 아미스타도. 그러면서 붉은 톤, 핑크톤, 연한 색톤으로 나와줍니다. 아주 동글동글 얘도 공처럼 말리거든요. 양진처럼. 그렇게 되면서 굳혀지는데 이건 사이즈 대품이네요. 가격 2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전체 사이즈는 20cm가 무조건 넘고 두수는 둘, 넷, 다섯, 5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아미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3,000원에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데이지라는 품종이에요. 색깔은 지금 핑크톤으로 이렇게 나왔고 목대가 있고 자구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3,000원이래요. 대박이죠? 데이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3,000원에 다유 데이지가 아주 풍성한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올펫도 3,000원. 와, 올펫입니다. 목대 긴 수형이고요. 얘도 핑크핑크하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기역자 모양 입장이 독특하죠. 자구가 목대가 이제 있으니까 자구가 목대에서도 나올 거고요. 얼굴 사이즈는 8cm 이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올펫입니다. 3,000원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폴데시스가 3,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와, 완전 짱짱이 달궈진 이렇게 3두 의상으로 보여지고요. 짙은 라인, 보라색 라인이 되어 있고 입장이 노랗게 바뀔 거고요. 멕시코 폴데시스예요. 3두 군상으로 군색으로 보여지는데 요거 3,000원이고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밥이 많은데 3,000원이에요. 와, 온슬로우입니다. 요것도 뭐 두수가 3두, 요거는 뭐 더 많고. 와, 두수가 이렇게 좋은데 3,000원이면 가성비 짱이죠. 와, 3,000원에 온슬로우도 데려가서 키워보시고요. 그린서프. 그린서프가 룬데리처럼 꽃을 펴주는 거고 얘도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얘도 3,000원이에요. 3,000원. 두수 정말 좋죠? 진한 보라색으로 동글동글하게 얘도 알맹이 구슬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린서프 3,000원에 들어가시고요. 펜지. 펜지도 군색이네요. 와, 자구가 진짜 많이 나왔네. 목두리가 둘러졌네요. 노란 빛깔 이렇게 나오고 있고 펜지 군색이에요. 이 아이도 3,000원입니다. 나중에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죠. 브래들리. 얘는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는 브래들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손톱끝이 이렇게 살짝 올려져 있고요. 핑크로 진하게 나오면서 입장을 노랗게 바뀌어주는 브래들리도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는데 얘도 3,000원에 드리고요. 이거는 큐빅 크리스티. 얘도 3,000원. 와, 얘도 목대군색으로 크는 아이. 철화도 잘 나오고요. 보라색으로 진하게 빛깔 나면 환상이죠. 요거는 여기 철화도 있긴 있네요. 백분감도 있으면서요. 나중에 큐빅 모양처럼 진짜 그렇게 돼요.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큐빅 크레스티 3,000원 목대가 있습니다. 얘는 핑크 프리티. 아니 그냥 프리티. 빨간색으로 정렬적인 적색으로 색깔 내주는 요거는 프리티예요. 3,000원에 들어가셔서 모둠 심기로 해서 심어보세요. 얘는 강몸입니다. 프리티이고요. 멘도사도 3,000원. 3,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3,000원. 멘도사도 이렇게 지금 얼굴이 좋아요. 깨끗하죠? 핑크로 해서 연하게 색깔을 내주는 멘도사 3,000원이고요. 홍옥입니다. 홍옥도 완전 빨강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요거 지금 오로라도 같이 섞여 있나요? 홍옥입니다. 얘는, 풍성하죠? 얘도 3,000원 들어가셔서 이렇게 키워보시면 완전 빨강색으로 진하게 알맹이처럼, 알맹이, 알랄이처럼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3,000원이고요. 아우레시스도 3,000원. 얘도 보라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면 환상이죠. 아우레시스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군색이고 얼굴 3두, 4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얘도 색깔 나오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깔 진하게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자구 진짜 잘 내주는 거죠. 아우레시스도 3,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왔습니다. 해와 달 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택배 주문은 2만 원 이상 가능하고 선물은 3만 원 이상 하시면 드려요. 여기 풍성한 군색인데 가성비 좋은 아이들 뭐 이런 거 색깔 너무 이쁘죠? 와, 주피터 완전 대박. 마르셀도 이런 아이 여러분 없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준비가 되어 있고 알사탕도 그렇고요. 이렇게 멋진 군색들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5,000원에 다육도 너무 좋고요. 이번 소식 이렇게 멋진 군색들로 해서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3,000원에 다육부터 해서 고루고루 이렇게 잘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선물 뭘로, 핑크 뭘로 꼭 챙겨서 예쁘게 같이 키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